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람둥이 남자, 조심할 거. 여러분도 다 알겠죠? 능력 있고 아주 자기 일에 충실하고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무능한데 성적으로만 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난잡한 바람기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바람기라는 거는요, 새로운 걸 좋아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이제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양면성이라고 그러죠. 겉은 멀쩡한데 낮과 밤이 좀 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골라낼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사주를 보니까 고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라낼 때는요. 너무 자극적인 사람, 너무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력이 많거나 사람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으면 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나도 막 있잖아요. 자기 외모를 뽐을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람기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향수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향수를 많이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이 끼가 많습니다. 후각적인 끼, 감각적인 끼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보러 오면은요, 가진 향수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향수를 많이 뿌리더라고요. 여러 향수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바람기가 많고 그냥 한마디로 보면 향수는 꼬리 치는 거예요. 요 꼬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를 많이 풍기는 사람이 일단은 바람기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